산업용 모바일 제조사 블루버드, 글로벌 4위 기업이 되기까지 국내 시장 1위, 글로벌 시장 업계 4위, 산업용 단말기 제조기업 블루버드. 블루버드는 2005년 글로벌 시장 진출 이후 세계 120여 개국을 누비며 매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12년 매출 820억 원, 수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 기업입니다. 2005년 자체 브랜드 피디온으로 글로벌 시장에 첫 진출한 블루버드. 2008년 해외 진출 3년 만에 의미 있는 수출 성과를 이뤄내고 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해외 시장 진출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며 블루버드는 미국 뉴욕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북경과 상해 로컬 오피스를 만들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블루버드가 처음부터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거대 기업 허니웰, 모토롤라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 블루버드 피디온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와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의심은 세계 시장 진출에 있어 큰 난관이었습니다. 블루버드는 어떻게 하면 제품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청의 수출 역량 강화 사업 중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브랜드 컨설팅 및 브랜드 로고 제작 등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제품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과 함께 마케팅 자료 확충하는 데에도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토대로 블루버드는 시장 진출 3년 만인 2008년 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딜로이트에서 발표하는 테크놀로지 패스트 아시아 500대 기업에도 선정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블루버드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새로운 고객을 어디서 만나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업계에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바로 해외 전문 전시회입니다. 하지만 비싼 참가비와 홍보 비용은 당시 블루버드에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블루버드는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고객들이 쉽게 블루버드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 고객의 수가 3배로 늘며 매출액도 함께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또 다른 장벽 하나는 바로 규격 인증이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마다 요구하는 규격 인증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블루버드에게는 제품 인증비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블루버드는 이 또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고, 인증비의 30% 이상을 절감하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블루버드는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블루버드 역시 이러한 지원과 함께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블루버드는 2008년 천만 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2천만 불, 3천만 불,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연속 수상하는 첫 기업이 되었고, 글로벌 진출 7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120개국, 3천여 개의 엔드유저 네트워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블루버드. 글로벌 1위 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블루버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블루버드처럼 세계를 무대로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청, 서울시 등 정부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빠른 성장, 더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